네, 그 다음은 최재성 의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제3세대 정당 운동을 시작하고 성공시켜야 된다는 말로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정당이 권위주의와 또 과도한 어떤 권위적인 권한의 행사를 통해서 대중적 유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시민적 장치들이 부재했던 그런 권위주의 시절까지의 정당이었고 또 87년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그런 대중적인 흐름, 대중적인 진출 이런 것 속에서 또 갈등하고 정당의 이제 고전적인 흐름들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 그런 시기,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2세대 정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또 디지털 융합시대에는 조금 다른 또 문명적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 2008년까지가 그런 이월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만 대, 지금이 3천만 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한 5, 6년 동안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또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세대 정당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인터넷 시대에서 디지털 융합 시대로 이월하는 한 7, 8년 동안의 기간 동안 보류됐다. 7, 8년 이상이 보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대 정당이 우리가 가야 될 정당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더 이상 야당에게 유리한 국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민주냐 독재냐라는 아주 오래된 그 전선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당이 야당이 경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선처로 집권도 하고 또 승리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5% 대 35%의 이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은 그런 이제 업다운이 이렇게 되거나 하나의 사이클이 돼서 지면 그 다음 선거가 이기고 대중적 견제 심리가 작동이 되고 뭐 이런 사이클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지지율 격차들이 1년 12달로 따지면은 11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면 또 이길 수 있고 또 이기면 또 질 수 있다는 이런 고전적 사이클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의 격차는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야당의 지지율은 25%를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큰 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들의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꽤 총선에서 약진도 하고 또 수평적 정권 교체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국민들이 보수화됐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론 탓도 많이 하는데요. 또 그 당시로 보면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수단이 없어서 이 뭐 지금 이제 어떤 신문 하나가 이제 시민 주주나 또 여러 인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질 때 막 환호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언론 환경을 많이 탓하고 그것이 사회 발전 기준에 놓고 보면 매우 퇴화된 구조고 야당한테 아주 심할 정도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또 이 인터넷 공간, 디지털 공간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점도 또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이클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덜 깨어 있고 과거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왜 10%에서 20%의 격자로 하나의 상시화 되었느냐. 이것은 민주냐 독재냐라는 큰 전선들이 이제 50년 가까이 지배해왔던 여야 간의 큰 전선들이 새롭게 이동하고 있고 디지털 융합 시대가 그것을 저는 촉진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당, 기울어진 운동장에 위치한 야당이 반사익으로 인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득 이것을 취하는 시대는 이제 종료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안고 수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이런 하나의 상대적인 평가 기준에서 우리는 이게 하는 시대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야당의 위기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고 구조적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법도 구조적인 해법을 가져오지 않고 특권 내려놓기 식이라든가 또 대증적 요법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열린우리당 이후로 지금까지 무한루프 되었던 그래서 종료 조건을 찾지 못하고 계속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무한이 작동하는 이것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에 구조적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하고 혁신안 마련하고 또 전당대회하고 개파 경쟁하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고 또 선거에서 지면 비대위 만들고 이것이 10년 동안 지금 계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무한루프라고 보는데요. 종료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종료 조건을 만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면 무한 루프 되는 겁니다. 이번 비대위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혁신안이 무엇이냐, 혁신의 방향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이것은 구조적 위기다. 그래서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가혹한 얘기지만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은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불공평한 어떤 정치적 이 환경에서 야당은 혁신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혁신으로 진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놓쳐온 것입니다. 2004년 이후 체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야당에는 무슨 혁신이 있었느냐? 적어도 제 기억에는 룰 전쟁 외에는 혁신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한루프되는 새정치연합의 이 패턴,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의 선도자나 개혁의 시발점이 아니고 행위자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고 그것이 7.3.1 보궐선거로 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은 어떤 시선으로 처리돼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봅니다. 200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 디지털 문명, 인터넷 시대 이런 것을 읽어내시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년의 DJ의 DJ 대통령의 얘기 이후에 6년 동안 우리는 이 문명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대응한다 하더라도 아이디어 내지는 기능적 수준의 대응에 그런 시도에 머물렀고 그것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 시대적 화두가 끊임없이 혁신해야 될 야당의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나친 권한의 과잉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은 아마도 이렇게 변화된 시대 속에서는 DJ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권한을 갖고
흐름을 돌파해 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인 리더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1인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 국민들과 당원들이 존중하고 또 합의된 리더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표의 권한이 이 간극을 더 넓혀버립니다. 그래서 당제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을 시민의 참여나 어떤 생성과정의 인입으로 저는 이 위임의 과잉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왜소하게 지적하고 취급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정당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과도하게 국민의 위임된 권한이 되어왔다는 것이고 이것을 해체하라는 요구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다시 말해서 1인 리더십은 협업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낡은 생각입니다. 누구도 1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여당은 권위주의로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고전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위주의가 통용되지 않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고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된 야당은 끊임없이 대중적 인입, 대중적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 그것은 1인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과 시민의 위임 관계에 역전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대표 1인에게 집중된 당원 당규상의 권한들을 협업적 리더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착시하고 있습니다. 폐쇄적 당원 구조를 유목민적 당원 구조로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세대 정당의 길은 저는 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에 기댈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더라도 반사적 이익에 기댈 수 없는 그런 이 새로운 상황에서 진보적인 성장론, 진보의 성장론, 진보의 안보론, 또 진보의 균형 발전론, 이런 이제 수권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수레바퀴를 저는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두 분의 우리 유 소장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또 문성근 대표님의 평소에 이제 또 지론이시기도 한데요. 저는 이 국민 네트워크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국민 네트워크 정당의 원리는 기능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칫 이것이 선거나 조직 이런 것으로만 해석되어지면 저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다른 어떤 이 정치적 에너지를 얻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좀 이 좋은 제안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참여의 시대에서 이제 생성의 시대로 그래서 국민 참여에서 권력과 정책과 정보와 이런 것을 생성하는 주체로 시민을 포지셔닝 해줘야 된다. 그것이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민권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행사되어 왔고 과거 로마 시대에는 아주 제한 귀족에게만 줬었고 중상주의 시대에는 조금 더 확대된 중상도시에 줬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배 질서가 이렇게 해체되면서 또 이 지배당했던 분들에게도 줬었고 노예, 여성 이렇게 이제 확장적으로 해와서 현대사회에는 시민권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아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시대를 열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얘기하는 집합지성 또 정보의 격차, 지식의 격차가 없어지고 따라서 전문가 퇴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권력과 정보, 정책의 생성의 주체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결합되고 그것이 중요한 통로가 됐을 때 국민 네트워크 정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